상대적으로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서도 이틀 사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과 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는데요.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윤덕 기자,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군요. 네, 전북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의 누적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뉩니다. 먼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익산 원광대병원 직원 관련입니다. 병원 안팎에서 확진자 11명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 확진자를 포함해 병원 관련자들은 7명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가 나온 병동의 환자 등을 전수조사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확진자가 나온 원광대학교도 소독을 위해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을 오늘 하루 폐쇄합니다. 다음은 서울 노량진학원 관련입니다. 전주에 사는 5명과 익산에 사는 1명까지 모두 6명이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재난문자를 통해 학원 방문자들의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네, 결국 익산과 전주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됐다면서요. 네, 전라북도는 대형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익산과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립니다. 군산도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연말연시 다른 지역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과 전주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나오면 구상권 행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